안녕하세요. 미시의 왕구입니다. 여러분,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, 2023년 양력 8월 대박나는 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. 미시의 왕국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야 저 찍는 사람 눈썹 왜 저래 저럴 수 있는데, 제가 2023년 양력 7월에 개운법이라고 눈썹 문신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. 저는 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런 개운법들을 실전을 하고 7월달에 제가 꽤 좋은 일이 많이 생겼거든요.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개운법을 실천하다 보니까 눈썹이 좀 이렇게 되었거든요. 죄송스럽게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올라가는 눈썹은 다 이럴 거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2023년 양력 8월은요, 경신월이라 그래서 이 금기운이 정말 강해지는 달입니다. 제가 이 8월 달에 어떤 기운이 다가오는지는 목요일 날 올라가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지만,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계절로는 가을로 지나갔고 위아래가 다 금기운이 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집이 강해지는 시기가 될 수 있고,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과감히 결단이 필요한 그런 시기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내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환경적으로 어떠한 큰 결단을 내리게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의가 많이 필요한 그런 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갑작스럽게 결단을 내리게 되면 특히 이 숙살지기야 그래서 뼈 건강이라든지 사고수라든지 큰 돈이 나가거나 회사라든지 그런 단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결단은 좋지 않다 할 수 있고요. 이 금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심이 올라가고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동운 그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양력 8월에 목요일 날 올라올 개운법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양력 8월에 대박나는 띠 첫 번째는 바로 쥐띠인 분들이 되겠습니다. 와, 이 쥐띠인 분들 상반기까지 고생 많으셨고 12신살로는 쥐살이라 그래서 새로운 터전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삼합이라 그래서 인성운이 잘 들어오는 그런 시기거든요. 그래서 학업을 준비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과가 좋다 할 수 있고, 이때까지는 내가 외면을 좀 받았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 할 수 있고, 특히 귀인의 덕이 필요하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영업직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또 두각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GT라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양력 8월에 모든 GT가 대박나는 것이 아니고 평균 체중이거나 아니면 평균 체중보다 조금 더 나가는 그런 분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고, 몸을 쓰는 일보다는 머리를 쓰는 일을 하거나 이동을 많이 하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분일수록 특히 재물운이 대박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양력 8월의 GT라 할 수 있습니다. 어떤 계획을 새롭게 세우기에는 정말 좋기 때문에 7월달에 만약에 좀 피곤했다 그러더라도 너무 기죽지 마시고 8월달부터 전혀 새롭게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대박나는 띠는 바로 용띠인 분들이 되겠는데요. 이 용띠인 분들은 양력 8월에 삼합의 기운이라 그래서 지지살이라 그래서 대박나는 기운이 잘 들어올 수 있는데, 어떤 식으로 대박나냐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서 뭐 일을 그만두거나 새롭게 일을 시작하거나 과감히 결단을 내린 그런 분들에게는 특히 좋다 할 수 있고, 자녀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식신생재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할수록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라 수 있습니다. 특히 양력 7월달에는 겁재의 기운이 강해서 용띠 분들이 돈이 많이 나갈 수 있고 건강적으로 많이 피곤한 그런 시기였겠지만 양력 8월에는 특히 많은 부분에서 상승이 된다 할 수 있는데, 나를 도와주는 그런 세력들이 많아진다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열심히 할수록 재물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 규모가 커지는 날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창업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직 승진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일수록 좋아지는 띠가 바로 용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과 협업을 하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고, 마지막으로 운이 좋아진 띠는 바로 개띠인 분들이 되겠습니다. 이 개띠인 분들은 방합의 기운이라 그래서 드디어 가을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제가 올해 개띠인 분들은 운이 좋아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. 이 가을에서부터 그 시작이 된다 할 수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할수록 좋다 할 수 있고요. 이치에 맞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. 이치에 맞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너무 무리하게 벌리거나 너무 과격하게 하는 것은 딱히 좋지 못하다 할 수 있고, 특히 이동을 많이 할수록 즉 역마운이 발동할수록 운이 좋아지는 그런 띠가 바로 개띠라 할 수 있거든요.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열심히 어떤 수익을 내시면서 이직을 하기에도 나쁘지 않고 이사를 하기에도 운이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요. 하지만 뼈 건강이라든지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서 뭐 다친다든지 사고수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도 귀인의 덕이 늘어나고 재물운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개띠분들 양력 8월에 특히 7월달에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일수록 크게 대박난다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